안녕하세요. 이오키 사역자입니다. 식구님 모두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우리 고정우 단장님께서 나가서 간증하라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신앙했지만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더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박하서 장로님께서 사역자님께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사역자 교육에 온다는 그 말씀 실감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요. 못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3분수 피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아주 가까워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3분 스피치 발표하러 나올 때도 참부모님 전형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순간 이 등골에서 뜨거운 불이 뜨거워졌습니다. 등이. 그래서 어떻게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남편과 함께 요즘 테레비도 안 보고 뭐 시간만 나면 3분 스피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복궁교회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호 교구장님 네 분이 오셔서 우리 애기 아빠 기도가 새바람을 일으키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계신다 그런 기도를 하는 남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자 공부하기 전에 제가 원래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이렇게 단상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복센터에서 사역자 공부한다고 하길래 참석해서 뭐 한 번 그 원리 강의 스피치 보고 바로 나가서 강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어떻게 한지 모르고 그냥 내용 글자 그대로 읽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 누워있어도 다리가 떨렸어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참부모님 자신감을 주십시오. 그동안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 40년 동안 말씀해 주신 원리가 저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밖으로 표현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참부모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복센터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부모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제 거기서 천복센터에서도 이제 스피치를 밖에 나가서 단에 나가서 스피치를 해야 할 그런 꿈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강의하라고 이제 줄을 세워놓고는 아버님께서 저보고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아버님 계시는데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내가 진즉 너를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지갑에 돈이 없다. 그러시면서 82,6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방에 담아놓고 황송하게 받아서 가방에 담아놓고 3분수 사역자 발표를 하러 나갔는데 이미 1차로 공부한 사람은 다 발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2차 공부한 사람들 등에 들어가서 저보고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내가 1차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서운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의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얀 원탁 위에 저를 무대에 올려놓고 참부모님께서 오늘은 무지개 색깔에 대한 강의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올라갔는데 그 순간 머리가 완전 백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속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일본 식구님이 권사님 빨리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러시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전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수도 없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일본 식구가 한 줄 한 줄 강의하라는 내용을 이제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유리창 밖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받아갖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했던지 권사님 표정을 밝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순간 그 스피치 해야 될 내용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교회에서 하도 꿈이 생생해서 북부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모님께서 하얀 티를 하나 주시면서 정성 드릴 때 입으시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옷을 한벌 해주고 싶었는데 했는데 그날 사모님께서 하얀 티 옷을 주신 것은 아버님께서 주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에 대한 내용을 누구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아버님께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계시면서 하얀 파이프에다가 물을 호스로 우리들이 그 사역자 공부하러 참여한 사람들 다라이를 준비한 사람은 다라이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세수대에 준비한 사람은 세수대에 또 가득 담아주시고 작은 그릇에 준비한 사람은 또 작은 그릇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준비한 대로 참부모님께서 저희들을 길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지개 색깔에 대한 그 내용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뜻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요즘 사역자 3분습지 공부하는데 일곱 꼭지 3분습지 있잖아요. 아 벌써 이미 참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3분습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